왜냐, 생활기록부 세특에 교사의 가장 큰 권력이 있습니다. 몇 글자? 1,500글자. 1,500 바이트고.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, 저는 교사의 가장 최대 권력이 이 세특이라고 보는 거예요. 교과 세특. 담임은 또 500자 더 갖고 있어요. 개인별 세특 500자. 그러니까 절대 권력입니다. 아무도 대신 못 써줘요. 절대 권력. 근데 자기 안에 무기 숫자를 몰라. 몇 자? 500자. 정답 맞추셨어. 한번 말씀하셨는데. 내가 500자라 그랬어요? 네. 아, 집중력 짱이다. 500자. 너희들, 선생님 500자 다 써준다. 지금 며칠 전에 기간제 선생님 저한테 전화 왔어요. 선생님, 1학년 1학기 때 선생님이 너무 많이 써주셔서 2학기 3학기 들어갈 많이 없어요. 그러니까 어떡하나. 그래서 압축할 수도 되니 당연하지. 다 쉬운 거야. 자유학기제? 입력? 일도 아니야.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. 의견은 담임은 딱 한 줄 쓴 거예요. 맨 아랫줄. 그죠? 우리 얼마나 추천서 쓰기 편해. 애들 보고 써오라고 해도 되면 되겠네. 맨 아랫줄만 읽어볼게요. 시작. 학생이 창의력 기술에 대한 여유이 성실성으로 훌륭한 기술자가 되리라는 것을 주장합니다. 다스.